네, 지난주 상장한 마녀 공장이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상이 제도가 바뀌면서 마녀 공장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따상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게 마녀 공장이 신규 상장사 중에 굉장히 오랜만에 따상을 기록했는데요. 마녀 공장은 지난 6월 8일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화장품 기업이고요. 네. 이게 따상이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더블로 결정된 뒤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녀 공장은 공모가 16,000원의 2배인 32,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었고요. 이후 가격 제한보까지 오른 41,6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따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데 자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해 몇 번째 따상을 기록한 거죠? 네, 올해 IPO 시장에서는 좀 따상 종목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특히 1, 2월에만 미래반도체, 오브젠, 스튜디오 미르, 꿈비, 이노진 등 5개 종목이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마녀공장은 이노진에 이어서 올해 6번째 따상 종목이 됐는데요. 꽤 많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게 5번째 따상인 이노진이 2월 20일에 상장을 한 거니까 거의 4개월 만에 따상을 달성한 겁니다. 네, 제가 기억을 해도 올해 2월까지는 따상 종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마녀 공장이 나온 건데 자, 이 6개 종목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6개 종목 모두 좀 비교적 소형 공모주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 좀 가벼운 종목들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과거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을 보면 일명 IPO 대어로 불리는 공모 규모가 좀 큰 유명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모주 시장에서 좀 거품이 한 차례 꺼지면서 올해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됐고요. 기업 규모는 작지만 실적이나 성장성이 높은 좀 알짜 기업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소형 공모주 위주로 따상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진행한 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올해 최고 경쟁률인 180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1265대 1이라는 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증거금이 5조 원 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소형 공모주치고는 굉장한 흥행이었는데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 클렌징 오일로 입소문을 타면서 상장 후 수요가 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알고 봤더니 이 마녀 공장의 클렌징 오일을 쓰더라고요. 요 분장한 부분을 클렌징 오일로 지우고 있었는데 그게 마녀 공장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따상이 마지막이라고 된다는 거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건가요? 네, 이게 이달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가 변동폭에 제한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해당 그 개선안이 시행이 되면 시초가 기준의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이게 공모가를 기준으로 60에서 400% 사이에서 상장 첫날 그 당일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네. 따상이라는 용어에서 이 더블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시초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시초가가 아니라 공모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따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 거래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는 시초가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공모가 기준을 한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폭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공모가가 만 원인 종목이었다면 이게 따상을 달성하면 시초가 공모가의 2배인 2만 원으로 설정된 뒤에 상한가로 직행해서 2만 6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앞으로는 이게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공모가 만 원짜리 주식이 상장 4만 원까지. 네, 맞습니다. 네. 상장 첫날에만 4만 원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래소가 상장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요. 개장초에 상한가로 종목이 직행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좀 매매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매도를 하는 사람은 적은데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이게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인데 이렇게 묶여있던 주식이 상장 이틀 사흘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가격 변동폭이 너무 커지니까 이 변동폭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좀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따상이 발생해서 가격 변동이 커지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잘 안착이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